자, 오늘은 이렇게 색종이로 예쁜 카네이션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은 조금 작은 색종이가 여러 장 필요합니다. 작은 색종이에 반을 이렇게 접고 펼친 다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반을 접고 펼쳐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줍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벌리듯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렇게 세모 모양이 완성됐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접어주세요. 앞부분과 옆부분까지 이렇게 만든 게 총 두 장이 필요합니다. 그럼 이제 꽃받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꽃받침은 이렇게 가위로 지그재그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만들어둔 꽃잎에 붙여주면 짠!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완성!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께 달아드릴 수 있는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그럼 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찾아오겠습니다.